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초를 잡았다. 역시 초 잡고 공격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기마도 기마되고 있고요. 기마축 찾기를 여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차화병 묶어놓고. 저 마가진 출. 찾기 잘 여셨고요. 면포까지. 정형을 차리시네? 18급분인데? 네. 졸려서 만화상이 나가겠다. 상이 나가서 병 달라고. 이게 이쪽으로 쓰는 게 정수인데 반대로 쓰러져. 이러면 이쪽 병들이 좀 떨어져서 불편해집니다. 변으로 합병하면은 이게 포로 쳐버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기든가 올리든가 수를 떠야 되거든요. 걸려있으니까. 변으로 합병하면은 포로 쳐버리니까. 그쵸? 이렇게 두면은 형태가 이게 좀 나빠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마 나가는 수보다 차가 들어서서 이 독병을 공략하러 가는 게 낫겠죠. 올라가서 빨리 잡으러 가는 수가 좋을 것 같네요. 상이 나오셨네? 지금 귀상 나가서 양덧 달라고 하면 이거 올려버리면 차도 못 나가거든요? 일단 진출해야 됩니다. 공격 가야죠, 달라고. 지금 차가 따라 안 나오면 차가 여기 가면 얘 죽죠. 이 자리 가면은 양차표로 병이 죽기 때문에 응수를 하셔야 됩니다. 차가 올라오면은 이게 죽었죠. 양차표 가면은 일단 죽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올라왔다가는 여기 간다 이런 의도도 좀 있네요. 양덧 달라? 여기를 주고 양덧? 일단 기마 한번 올려볼까요? 응수 보고 갑시다. 가면 일단 죽어 있지만 이걸 죽이고 아마 이렇게 들어서서 상으로 양득 치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네요. 차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이제 양차세 가죠. 네, 나 가지고 걸려 있죠. 죽었죠. 그럼 차가 여기 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리면 되죠. 먹었으니까 먹고 먹으면 되죠. 어차피 죽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먹고 이건 나중에 먹어도 되죠. 이거는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빠지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려서 두면 됩니다.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차가 여기 몬다는 거죠. 3킬이니까. 급장기 공략하고 있으니까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 배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되죠. 골 꺼가면 됩니다. 이게 병이 하나 죽고 먹고 난 뒤에도 이쪽을, 이 차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이 계속 공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만 죽는 게 아니고 이쪽이 좀 위험하거든요. 형태가 좀안 좋죠. 당장 상 잡으러 가는 수도 있고, 형태가 좋습니다. 상 잡으러 가면 양파이니까 죽었죠. 장군을 모르고 끼우는 수도 들수 있는데, 장군 모르고 끼우면 공 내려가지고 마가 이렇게 가는 수도 있거든요. 공중마를 가서 지켜주니까, 그냥 바로 달라고 합시다. 바로 달라고 가고, 일단 먹고 가자. 핵이득. 공짜죠. 짜배기죠, 짜배기. 먹으면서 포가 또 선수로 또 걸리거든요. 먹으면 마가 걸리니까, 마가 나가면 그냥 먹으면 되죠. 포자니까. 포차를 못 먹죠. 마가 정도 진출해야 될것 같고. 그쵸. 먹으면 이포가 또 걸린다는 얘기죠. 포자니까 그냥 먹어보면 됩니다. 그죠? 그쵸. 이렇게 두시고, 지금은 먹으면은 포다리가 두 개니까. 마가 나가는 수가 좋겠네요. 마가 나가서 일단 병을 한번 달라고 하고. 응수 봅시다. 이병 움직이면 이 포로 맞대리기 때문에. 진출. 마가 병을 치면서 이포 잡겠다. 마가 뜨면은 여기를 먹어버려도 되고요. 마가 뜨면 일단 졸로 한번 당겨가지고 말을 쫓고 난 뒤에 두면 되니까. 이러면 얘가 죽죠, 얘가. 마는 달라고 하면 마가 여기 때문에 이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갈 자리가 없죠. 시즌, 14시즌 초기화해가지고 지금 18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방송할 때마다 몇 판씩 둬서 8단이나 9단까지 올리게 되겠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9단 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가 뜸이 되겠습니다. 포내나? 포는 사망. 일단 사망이죠. 포가 넘어서 차 걸면 차가 그냥 포 때려버리기 때문에 포가 넘어서 차를 걸지도 못합니다. 그냥 먹어보죠, 그냥. 뭐야? 왜죠? 먹으면 마가 나서 걸겠다 이건가요? 뭐 일단 먹어, 그냥. 이거를 먹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죠. 마가 이렇게 뜨겠다. 뭐 그런 의도 같은데. 먹어, 그냥. 죽어 먹자.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응수 안 해도 되겠네. 먹고 난 뒤에. 마 뜨는 자리도 막아놓고. 이거? 이거 마가 지켜주고, 여기는 3킬이죠. 먹어. 일단 먹어. 핵이득. 3킬이죠, 3킬. 3킬 이런 게좀잘안 보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게 3킬이 잘안 보이죠. 잘 놓습니다. 보통 쳐다보면 한 상차림 보고 항상 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맛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마초 찾기 열고 진행합니다. 창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일단 마가 진출하고
착게 잘 여셨고요. 기마대국엔 착게 여는 게 좋습니다. 하나라도 여는 게 좋죠. 면포까지. 일단 오빠 장군, 장구룽수 봅니다. 상에 나가서 병 달라. 변으로 병하면 포로 치기 때문에 지금은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길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면 항상 이쪽 병들이 약하기 때문에 같이 차가 힘을 보태는 게 좋죠. 차가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니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 명막아 버리고 양찹세. 이 죽었죠. 주먹 먹습니다. 먹으면 되죠. 핵이득. 주먹 먹으면 됩니다. 짜배기로 먹어야지. 수제자요. 상을 쳤기 때문에 일단 먹어주고 열면은 뭐 귀만 나가면 되니까 큰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열겠다는 건데 독병 하나 먹었고 귀만 나가면 되죠. 이게 마가 변으로 가는 건 좋지 않죠. 차를 걸었는데 이거 뭐 차를 건 게 큰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정도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차가 포를 치고 포가 먹으면은 이게 상으로 병 때리면서 장군이 차가 죽어버리거든요. 포를 하나 먹겠다 요런 의도죠. 마가 차를 걸면서 포를 지켜준다 이건데 형태가 계속 무너지죠. 장기 형태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 장군 한번 불러보고 여기 가도 되긴 한데 일단 장군 장군 불러보자. 공을 내린지 살아봤는지 일단 물어보고 지금은 이거 밀어가지고 마가 나가서 이 병도 노려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진마가 나가서 공격을 조화공격 노려봅시다. 한의 형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의 형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건 모르겠고 일단 여기 먹으면 공짜인데 여기 마가 나가면 여기도 올리기 때문에 그냥 마가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치하면 차가 선수로 걸리긴 하지만 마가 나가더라도 여기 일단 걸리니까 돌격하도록 할게요. 공격합시다. 여기를 치할 수도 있고 여기를 치하면서 면포를 거는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양방이니까 공격기물이 먼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어차피 차가 걸리니까 선수로 상으로 병을 하나 먹고 가도 되죠. 겁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기물 죽이는 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급분들은 이런 걸 좀 조심해야죠. 내가 스스로 두면서 내 기물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하고 그냥 병을 하나 죽였죠. 지금 공짜로. 이런 실수를 좀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먹으면서 보내나. 포사망이죠, 포사망. 포는 살릴 방법 없습니다. 마가포를 치면은 포장이니까 궁으로 먹질 못하니까 지금은 궁을 이렇게 천궁을 해서 응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거요? 이걸 먹어도 되고 뭐 이걸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늘렸네. 이거 먹으면 마가 뜨면서 장군이 이 차가 죽거든요. 그래서 뭘 먹어도 되는데 아, 그냥 일단 한번 먹어줍시다. 일단 한번 먹어봐. 이걸 먹어도 되고 뭐 이걸 먹어도 되고 다 선수입니다. 이걸 먹어도 이거 먹고 장군이 있고 이걸 먹어도 마가 포를 치하더라도 이 장군의 이 차를 잡는 수도 있고 다 선수라는 거죠. 얘도 지금 죽어 있고 다 죽었네. 얘 먹어도 되고 얘 먹어도 되고 다 죽었네. 먹어 일단. 뜨면서 장군의 차가 죽죠. 이걸 먼저 먹어야 되긴 하나. 말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제 포가 이렇게 넘는 수가 좀 있네요. 잘 뒀습니다. 포를 이렇게 이제 포가 살리면서 이렇게 넘는 수가 일단 막는 수가 있는데 이제 빠지면서 장군 포자이니까 여기를 이제 때리고 하면 외통이 나오겠네요. 형태가 외통 형태네요. 공을 내릴 수가 없고 이 자리나 이 자리 가야 되거든요. 그죠? 이 자리 가면 여기 먹고 외통이 나오고 여기 가면 여기 돌진 장군의 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입궁꼬린 외통 요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그죠?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착결하려면 먼저 열고 두겠습니다. 단연 초님 어서오세요. 말아가면 되죠. 포장 부르면 같이 포가 넘으면 되고 상에 나왔는데 면포하면 되겠습니다. 면포라면 하겠죠. 상으로 병 노리면서 뭐야 왜 천국을 해. 포가 지금 차를 걸 수도 있는데 먼저 때리면서 차 걸리니까 일단은 먼저 합병을 한번 해놓고 합병해서 한번 지켜주고 아니 먹으면 먹어야지. 차 걸렸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천궁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귀성까지인 줄. 본인만의 포진이 있으신가. 스스로 형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마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마가 이렇게 뜨는 수가 있죠. 포가 먼저 차를 걸어도 되거든요. 장군 모르면 병으로 막으면 되기 때문에 차내남 가볼까요? 차내남.
일단 먹어버려. 번역해서 또 차내놔. 2차가 죽었죠. 열면은 상마하면 2차가 결국 죽습니다. 차내놔. 마가뜨면서 장군 막으면 됩니다. 별 수 없죠. 또 뭐 장군 부르면 공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양방수 다음에 들어가면서 장군 부르면은 궁을 이렇게 뭐 한번 응수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마가 다시 들어가서 일단 장군 한번 불러줘야죠. 장군 먼저 불러주고 궁을 돌렸을 때 차에 응수를 하는 게 맞는 수가 있습니다. 얘 포장이 뭐 차를 잡는 그런 수도 있는데 이 뭐야 얘 죽는데 얘를 왜 죽여? 공사로 먹어 그러면 얘가 뭐 여기 들어오면 상결이죠. 상결이고 갈 길 없거든요. 여기 가야 되는데 모르겠고 일단 응수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차를 그냥 죽여버린 수를 두셔가지고 공을 뭐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차가 빠져서 뭐 공격하시겠다는 건데 이럴 때는 김을 많이 먹었을 때는 굳이 뭐 더 드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차도 먹었고 점수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공격 도르겠다는 거거든요. 장구 불러서 마 누르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살 한번 받아주고 한번 수비를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많이 드시다가 훅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먹고 먹고 두시면 됩니다. 뭐 이게 뭐 별 수가 없죠. 포렇게 넘기겠다는 건데 이게 뭐 집 안 때리니까 다 때리는 거죠. 이분이 포가 넘기면 뭐 마도 나가주고 아니 먹어도 되고 이제는 수비 한번 했으니까 이거 살을 나중에 뭐 넘기겠다 이런 건데 일단 뭐 막아 나가서 먼저 차를 걸어버리고 차 영수 보고 말을 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여기 먹고 가도 되고 뭐 먹을 게 늘려가지고 이거 먹자 그냥 다 먹자 먹으라고 주고 나 포를 좀 넘겨오는 게 낫겠죠. 포장 부르면 마명마켓에 외통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가 있어가지고 당장 외통은 아닌데 여기를 먹어버릴까? 다 먹어 그냥 몰라 다 먹어 다 먹어보자 먹으면 되고 주문 다 먹습니다. 네, 주문 다 먹어봅니다. 예? 얘는 뭐 마가 지켜주니까 별거 없고 상황이 있으니까 양득 달라고 할게요. 요 자리 상으로 먹어버리겠소. 양득 당기면은 쳐버리고 먹으면은 뒤에 상까지 먹고 가는 수를 두겠습니다. 뭐? 해기득 먹으면 뒤에 상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여기 또 때리고 여기 간다 이런 건데 여기 못 가죠. 지금 포가 있어가지고 다 먹어 다 먹어 일단 다 때려 다 줘 패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주는 거 다 먹고 깡패 장기 먹으면 차가 또 먹고 올라서고요. 지금은 그냥 뭐 기공각이 맞죠. 장군도 한번 불러버릴까? 상도 살리고 장군도 불러 상도 살리자 또 장군 장군 불어 먹어버리나? 포를 먼저 넘겨야겠네요. 포 넘겨서 이 사도 한번 노려주고 장군 부르면은 장군 부르면 이게 먹어버릴 수가 있어서 먹어도 그지 끝나는 각이지만 포부터 먼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준비다. 포로 지금 쳐도 되죠. 산길이라서 궁으로 못 먹거든요. 일단 장군 한번 때리고 살을 올리면 돌진하니까 궁을 내릴 수밖에 없 돌진이죠. 보이시니까 먹고 돌진 갔죠. 이제는 양차장이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궁 내리면은 밑에 장군의 통이고 올리면 2장 뭐 2장 뭐 다 외통 나오겠네요. 지금은 2장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수가 늘어지죠. 4 올리면은 뭐 먹고 돌진해도 되는데 여기 장군은 그냥 통이죠. 잘 뒀습니다. 여기서 올렸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장군 불러도 외통 나오긴 합니다. 아니면 뭐 이거 먹고 가도 되긴 하죠. 이 장군 통이니까. 근데 뭐 여기 장군이 바로 외통이 나오니까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